디지털 배움터 기초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관리. 제가 어릴 때 만화는 만화가게에서 빌려보거나 만화잡지나 단행본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웹툰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화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웹툰은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라는 인식이 많더라고요. 사실 웹툰뿐만 아니라 SNS에서 콘텐츠나 정보를 쉽게 접하고 주고받으며 공유하다 보니까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뭐 마음먹고 저작권 침해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또는 애매해서 남의 권리도 침해하고 또 내 권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지털 시대 저작권 문제 이 시간에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SNS와 저작권과 타인의 디지털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저작권을 지키는 창작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김향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콘텐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임애리 변호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애리입니다. 네, 저는 그 웹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제 작품의 저작권도 좀 신경이 당연히 쓰겠지만 제가 작업을 하면서 혹시나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해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너무 저작권이 어렵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 그러니까 저작권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15세기 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저작권에 관심을 갖게 됐고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으로 저작권이 권리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고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AI 등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그 AI 인공지능이 만든 것도 저작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인공지능의 저작권도 한참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 그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작권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저작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식재산권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 연출, 공연, 음반, 방송, 발명 등 모든 지식 활용에서 발생하는 권리죠. 이 지식재산권에 저작권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는데요. 최근엔 신지식재산권도 별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 블록체인 등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창조물의 범주가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제가 듣기로는 저작권과 특허권 이들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허권이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러니까 저작물에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저작권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작권은 창작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히 등록 같은 절차가 없어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후 70년까지도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특허권은 반드시 특허 출원과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보호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저작권 보호기간도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고요. 주로 콘텐츠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해당 분야의 저작권 신탁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SNS와 저작권. 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저작권 때문에 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SNS가 발전하면서 저작권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작가님처럼 직업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콘텐츠 소비자인 동시에 창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SNS 이용률이 2021년 1월 기준으로 89.3% 정도인데 이 세계 평균이 53.6%라고 해요. 훨씬 1.7배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작권 문제도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나 콘텐츠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저작권 보호 이슈에서 매년 상위권에 유지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개인 SNS고 또 상업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저작권이 문제가 되나요? 다른 웹툰들을 보면 SNS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상업적 의도가 없더라도 SNS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등록하거나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의 음원을 팬 입장에서 홍보하려고 올리는 것, 그리고 뉴스 기사 등을 스크랩해서 게시하는 것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럼 메신저 프로필에 캡처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어떤가요? 메신저 프로필은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스크랩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거나 메신저에서 공유하는 것 모두 결국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연예인 사진을 SNS에서 공유하거나 프로필로도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진 작가 등에 의한 창작물인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캡처해서 공유하거나 메신저 프로필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작품이 재밌다고 개인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캘리그라피나 일러스트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모든 콘텐츠는 타인의 창작물, 더 나아가서 재산이라는 생각을 늘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허락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저작권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SNS에서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저작권 침해 내용을 신고하려면 게시물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고 신고를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신고하는 이유로 부적절합니다를 클릭한 다음 지적재산권 침해를 클릭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서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신고 양식에서 권리 소유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클릭하면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들어가서 정책, 안전 및 저작권을 클릭하여 저작권 침해 신고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첫 페이지 제일 아래쪽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보호센터에 접속하고 저작권 사전보호 요청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먼저 도움말 및 지원을 선택하여 고객센터를 선택합니다. 고객센터 화면에서 정책 및 신고를 클릭하고 지적재산권의 저작권을 선택합니다. 저작권의 내용 중 중간에 이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저작권 신고 양식 내용을 확인하여 저작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저작권 지키기. 지금부터는 디지털 저작권의 범위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디지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이야기를 해보죠. 사실 웹툰은 그 일부를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무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캡처해서 공유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 싶은데요. 네, 부분이든 전체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전달, 공유하는 것은 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웹툰의 경우 불법 공유 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리는 거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거나 읽는 것도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되고요. 캡처해서 블로그에 공유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리고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법입니다. 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서 개인이 촬영을 하거나 녹음한 걸 듣거나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물론입니다. 특히 콘서트에는 음원뿐 아니라 가수와 댄서, 무대 장치에 대한 모든 권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인증샷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경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을 일부 포함한 리뷰를 작성해서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전시회는 아예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요. 촬영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시물의 촬영은 물론 인증샷, SNS 공유 모두 불법입니다. 무조건 사전에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업로드되는 순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료를 낸다든지 하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저작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 콘텐츠나 디지털 플랫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죠.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홍보를 위해 무료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왠지 비용을 지불하면 손해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문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기 때문, 이용하기 편해서, 계속 사용해서 익숙하기 때문,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복제나 유통 때문에 창작자의 마땅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콘텐츠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 콘텐츠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될 텐데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방법은 불법 복제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 음악, 웹툰 등의 디지털 콘텐츠는 무조건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창작자 되기. 지금부터는 크리에이터, 창작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컴퓨터 하나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비와 소프트웨어 같은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 경우에도 역시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컴퓨터에는 메모장, 그림판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 오피스, 그러니까 한글, 한셀, 한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은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번에는 한컴 오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먼저 한컴 오피스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구매 메뉴로 가서 한컴 오피스를 선택합니다. 한컴 오피스 항목에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한 후 구매하기를 눌러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를 마친 후 마이페이지에서 주문 배송을 클릭하여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사용권 증서를 클릭합니다. 사용권 증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제품 등록, 정품 인증을 클릭하여 구매한 제품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제품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매 및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을 경우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클릭하고
지금 구입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선택하고 지금 구입을 클릭하여 결제하고 설치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포함된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콘텐츠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100% 다시마나 창작물인 경우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은 월 이용료를 내고 저작권 걱정 없이 효과음이나 배경,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콘텐츠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료 콘텐츠란 창작자가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이나 효과음, 짧은 영상 등을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이나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에서는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공유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는 기관명과 공공누리 유형, 저작물명, 저작자 등을 포함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저작물은 어떤 기관에서 언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몇 유형으로 개발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거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몇 유형에 따라 어떤 기관, 누구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함부로 이용한 창작물은 불법 창작물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지켜야만 나의 저작권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라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웹사이트의 기사나 블로그 등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RL과 접속 날짜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나 걱정되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한 프로그램이나 폰트 등이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기 위해 먼저 카피112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 다운로드에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스탠드얼론 일반용에서 윈도우 인스펙터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고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된 파일을 실행하고 점검 시작을 클릭한 뒤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엑셀 파일이나 IPT 파일로 저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기.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관리라는 주제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타인의 저작권을 먼저 인정해야 나의 저작권도 주장할 수 있겠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지켜질 때 수준 높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관리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